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경찰이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교회를 급습해 목사와 성도 등 100여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스촨성 청두시 경찰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하교회를 급습했고 성도들의 집과 길거리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경찰에게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는 서명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비롯해 16개 NGO 단체들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단체 추방 원인으로 단체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파키스탄에서 사역을 진행해온 월드비전은 우리의 활동 중단이 그동안 일해왔던 취약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를 포함해 진실을 수호하다 탄압받은 언론인들을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지 편집국장은 이들을 선정한 것은 오늘날 저널리즘이 갖는 가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5위 안엔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도 이름을 올렸지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를 금연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가정집 흡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금연 정책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정당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박한 겁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매년 담뱃세를 10%씩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